중국 쪽에 좀 영향을 장중에 좀 많이 받았네요. 팀장님 그런가요? 맞아요. 이게 좀 많이 같이 간것 같아요. 어떻게 흐름을 보면은. 네, 네.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고요. 네.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좀 보면 장 초반에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그장 마감을 앞두고 옵션 만기일 여파로 인해서 뭐 아마존이 갑자기 5%확 밀렸다가 뭐 다시 마이너스 2%로 올렸다가, 네. 끝났지만 이런 식의 옵션 만기일 영향을 받은 거를 제외시키면 한0.3% 정도, 0.3에서 0.5% 정도 상승한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그게 이제 시간 외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서 시간의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었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합니다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일부 매물이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었지만, 일단은 중국 경제지표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, 시장 예상치는 지난달보다 다들 개선될 것으로 네, 예상을 한 하고 있었고요. 5.2로 제가 예상을 했던 걸 기억하는데. 보통 이렇게 GDP 성장률하고 실물 경제지표가 같이 발표될 때 있잖아요. 네. 보통 이렇게 같이 발표될 때는 시장이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통 GDP 성장률은 신경을 안 써요.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 과거치고 이미 1분기 전 흐름이기 때문에 네. 이거보다는 지난달 분기, 지난달 수치를 발표하는 소매 판매나 산업생산, 네. 고정자산 투자 이런 것들 실물 경제 지표를 더 중시 여기면서 움직였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일단은 그것 때문에 반등을 쳤습니다. 우리나라 네. 주식시장도 거기에 대한 기대 때문에 올라갔고 그 발표되고 나서 일부 매물이 나오고는 있었지만 중국 증시도 마찬가지예요. 발표되고 나서 일부 매물이 나왔지만 좀 경고했었거든요. 이 경고했던 흐름 자체는 5G라든지 뭐 일부 종목군들에 의해서 강세를 좀 보인 데 따른 결과였고요. 그 뒤로 이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걸 하락을 주도했던 거는 슈퍼박테리아 뭐 아니면은 뭐 제너럴의약품 바이오 쪽이에요. 제약바이오 네. 쪽 그쪽을 비롯해서 같이 이제 밀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대체적으로 중국 증시가 밀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견고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 일부 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네. 뭐였냐면 산업생산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생산이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어요. 대신에 소매 판매가 잘 나왔잖아요. 보통 이렇게 소매 판매가 잘 나오고 나면 한 2, 3개월 있다가 산업생산이 올라옵니다. 이게 전통적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닌 보통 때 같으면. 그리고 뭐한 2, 3개월 있다가 제조업 지수,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그 뒤에 뭐한 2, 3개월 있다가 우리나라 수출이 급격하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 좀 보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보이거나 뭐 이런 식의 대미 수출이 많은 기업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다가 이제 중국 경제지표도 잘 나왔고 특히나 소매 판매나 산업생산 이런 것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중에 덜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세가 크게 이제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보면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대체적으로 이제 뭐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번 주에 있을 주요 변수에 상당히 이제 기다리면서 좀 관망세가 좀 짙은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뭐 지난주와 크게 변한 건 없는 그렇죠. 거네요. 네. 지난주하고 지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미국 대선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우리나라 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네.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일 때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이 되거든요. 근데 글로벌 경기가 좋을 때 우리나라 원화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이 들어오지만 글로벌 경기가 지금 현재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국 위안화와 연동돼가지고 강세를 보일 때는 외국인이 안 들어와요.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여전히 그 원화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외국인이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런 네.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재확산이 되고 있잖아요. 코로나가 뭐그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같은 경우는 6만 9천 건 거의 7만 건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엊그제만 해도 5만 명이라고 했는데 오, 훅 올라왔네요, 또. 예.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것 같죠. 5만 명, 6만 명이면 우리나라는 100명만 넘어도 막 네, 지금 막 조치를 막 굉장히 취하는데 심각하다고 하는데. 걔네들은
그러게 말입니다. 네. 개인주의가 좀 너무 발달돼 있어서 그게 좋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혼란이 좀 있죠. 거기에 대한 그렇죠. 의식에 좀 이거 생각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유럽도 좀 마찬가지고요. 근데 이제 내 나의 권리 나의 뭐 그런 것들만 주장하지 다른 사람 피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. 그게 이제 서구 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 거죠. 그게 좀 이번에 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. 괜히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.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